하이. 쿨하네. 사냥을 시작할 짝법이고요. 영웅 능력이 1만화입니다. 무려 아마니 빼고 그냥 다 갈아줬고요. 산 거. 산 건 아마 그거 예전에 천재 고졸법사 때 그런 느낌으로다가 악령의 책이랑 같이 쓸 것 같네요. 예전에 잠깐 했었잖아. 고졸 짝수법. 고짝법. 여기서 그럼 영능을 써야 돼? 1만화짜리? 와 부럽다. 1만화 때 영능을 썼어. 저 원래 2만화짜리인데 비싼건데 부럽다. 나중에 잔할레이 날때 할인받... 아 그거 7만화지? 짝법은 그러면은 죽기도 못써. 잔할라이도 못써. 짝법은 뭐 쓰려고 쓰는거지? 법사 중에 짝 변이 화염구어라? 눈보라? 유성. 왜 홀법이 유행인지 알겠다. 오! 오! 뭐야 이거! 와! 야이씨! 이거 나 양꾼 나가야겠는데? 못 막아 이거. 못 막아요 양꾼이. 비밀 두 개? 한 개야 비밀도. 이러고 그거 뭐냐 주문석 5만 하니까. 아니면 아 여따 책방을 닦고 자야겠다. 주문석을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못 이겨 이거. 3만 할 때 동전 4사 두 마리가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이거. 4코에 77 나온다고 뭐라 하는데 사람들. 과부 없이 동전 4444가 나오면 어떻게 이겨 이거. 이래도 질 것 같다고요? 나는 강 이긴 것 같은데? 갖고 빨았는데 이거? 왜 무시하고 그러냥 만뚜러뻥 냥꾼 별표 따윤이도 생각지 못했다는 그 대별표의 메리트 별표현 5급 사냥꾼으로 답답한 명치 크게 한방 뚫어. 그거 왜 그러냐면 에메리스 냥꾼을 그 전 타이밍에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보기에 좀 그러네요. 나갔네. 짝법!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폭발력은 확실한 것 같아. 왜이러.. 얘 왜이러는거야? 이 새끼 맨날 유튜브.. 재민이 맨날 유튜브 보니까 이거 말투 중독됐네? 그래도 유튜브에는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제가 기억할게요. 재민이가 이기고 있는데 돌려보고 싶은 마음은 융신법사로 만드는 신기한 백. 좋네. 근데 짝수로 이긴 거 아니잖아. 그래서 영능 1코 장점이 뭐네고. 영능이요? 아니지. 짝수로 이겼잖아요. 짝수 카드들로. 짝수가 그럼 센 거지. 아 왜 이러는 거야 이 사람. 아 그 사람 아니구나. 와 나 존나 소름 돋았어. 나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꺼지세요 둘 다. 아 뭘 한 번 더 봐. 수고하셨습니다. 씨. 아 둘이 동시에 말하니까. 돈으로 그 단어 쓰는 건 이해해줘. 진짜로 제발 돈 주고 뺨 때릴게.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저도 유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술사 아까 전에 그 장사하느라고 골라졌는데 이제 안 하다 온 사람인데 그 하카르 두억신이 오늘 양쪽 가게 합쳐서 238은? 몇 살이에요?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가게 어디서 남?
나 진짜 찐따여도 되는데 그 단어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부럽다. 아, 나 물어보고 싶다.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어떡하지? 혹시 어디 사세요? 지역이라도 크게 말해도 돼. 야탑이 어디야? 분당. 아, 잘 사는 곳이야? 우리 친하죠? 우리 친구니까요. 배틀태그 친추했잖아요. 룩삼, 내일 중계 아침 10시 집합인 거 아시죠? 늦으시면 큰일 납니다. 아 죄송한데 알겠어 갈게요. 아 무슨 미묘해서 일하는 분이 와가지고 도네이션으로 지각하지 말라고 그러네. 제가 알아서 갈게요. 봤어요 카톡. 지각 안 합니다 저 이제. 옛날에 제가 아니라고요. 내 노래 춤춰주기. 플러리 형이랑 아마 같이 할 것 같은데. 형나 진심으로 잘하고 싶어서 그런데 적태지만 혹시 짝수 기사 해줄 수 있어요? 제가요? 예? 평소에 제가 하스스톤 할 때 오시면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겜방이요? 갔다 와서 쉬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안 킨다고는 안 했어요. 킨다고도 안 했지. 안 키지도 않고 키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키기 위한 노력을 할 뿐. 단지 그거예요. 아니 오늘따라 채팅을 많이 하시네. 뭐야 이거. 채팅이 많네 오늘따라. 그리고 아니 나 이 사람 왜 자꾸만 저런 말 하는지 알겠어. 왜 뭔 어떨 때 말 거는 줄 알아요? 애매할 때. 뭐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러면서 채팅 보는 것 같아 약간. 약간 애매할 때마다 뭐라 하는 것 같아. 개망했어 그리고. 아니 죄송한데 이거 두 개 내셔야죠. 그 다음 이거 했어야지. 폭탄기 훈련 팁 있나요? 폭탄기 훈련 팁이요? 폭탄기 훈련 나가기 전에 할 수 있다면 관장 수준의 대변을 보고 가세요. 배에 있는 걸 모두 비운다는 생각으로 대장을 비우고 가세요. 왜냐면은 너무 추워서 왜냐면은 너무 추워가지고 그 바지 내리면은 엉덩이가 너무 아려서 똥싸기가 싫어요. 그래서 병장들은 혹한기 때 밥을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현병장 중에 똥싸기 싫다고 추워서 더럽다고. 잠깐만 이게 12니까 11이니까 1 업이네? 6이네 그럼 체력 6 남는다고 보면 되네. 근데 이상혁씨 제 말을 듣고 있나요? 혹시 딱정벌레를 여기다 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당신이 채팅을 카피하지 않았다면 왜 여기다 쳤습니까? 아니 왜 6, 5에 쳤어요? 이유가 뭐죠? 설명해보세요. 폭한기 꿀팁. 폭한기를 1번만 하는 달에 입대해라. 애호폭한기 2번이 가능하니 하지 마. 아 그거 같아. 골목식당 갔는데 이거 반찬통 최근에 샀죠? 아니 그 뭐 한 1년 전 사고.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화상각을 봤대. 아, 몰라 이건 운이 좋아야 돼. 아니 알겠는데 그런 아버지가 라면 해주셔서 이런 핑계 좀 제발 좀. 알겠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뭐 막았는데 또? 모르겠는데 이러면? 힐이 한 번 더 있잖아요 치유의 비가 아닌가? 용 있네? 그럼 용 한 번 더 나오겠다.
이거 하카를 죽였어. 여기 넣으면은 하카를 피로 뒤지겠네. 일단 저는 말하지 않고 플레이부터 보겠습니다. 플레이에 대한 걸 말하지 않고. 그대에게 공포란 무엇인가요? 그래도 뭐 의미가 있어요. 찍냐 마냐 고민을 하다가 찍었다는 거는 자기 판단하에 한 거기 때문에. 막세네요. 채팅창을 진짜 보는 건가? 이거 분신수요? 두벅신 이용이죠. 이 하수인을 둘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이게 이제 사로나이트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야생와서 분신수로 해야 돼요. 자, 이걸 막으려면 오. 근데 신성한 폭발을 쓰는 사제는 되게 오랜만에 봐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디까지 버틸까? 그럼블 내는 게 맞는데 사실 예전 주술 사면은 이거 토템 찍어야 돼요. 웬 줄 알아요? 힐토가 옛날에는 본체까지 힐을 해줬거든요. 모르는 분 많을걸요 이거? 옛날에 본체까지 1 힐을 해줬기 때문에 죽기 영능이 안 죽을 수 있어요. 아 틀이라뇨. 아니 실제로 힐 해줬었어. 얼어붙은 땅의 천사들이 일어나라. 와 또 막을 수 있네. 아 근데 리치왕 카드야. 이거 한 장 준 게 너무 빡센데? 죽는 게 뭐 있지? 바로 죽는 게? 무기 5뎀 3뎀 3개나 있어. 이뎀 신성한 폭발 리치앙에서 나온 3장 6장 중에 3. 오! 응 수고. 이거는 확률이 너무 높았어. 확률이 너무 높아서 이거 죽은 거를 뭐라 하면 안 돼요. 이건 저 제가 죄송해요. 저 앞으로 하스스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빙신 게임이라고 안 할게요. 저 이 이상혁 씨를 보면서 추함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을 보였었을까? 사람을 반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화상학 본 거. 아실수. 아버지가 라면 해주셔서. 막내.